어른과 아이 모두 좋아합니다. 계속 손이 가는 쥐포 채볶음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작은 크기의 쥐포 6장을 먹기 좋은 크기로 길게 잘라주세요. 마른 팬에 쥐포가 노릇할 정도로 구워줄게요. 종이호일 위에 한번 볶아준 쥐포와 마요네즈 한 스푼을 넣고 버무려주세요. 팬에 식용유 2스푼, 고춧가루 1스푼, 설탕 반스푼, 진간장 1스푼, 맛술 1스푼, 다진 마늘 반스푼, 물엿 2스푼을 넣고 중불로 섞으면서 끓여주세요. 기포가 많이 올라오면 불을 끄고 쥐포를 넣은 뒤에 잔열로 볶아줄게요. 양념이 다 뱄을 때 참기름 1스푼과 통깨를 넣으면 완성입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딱딱해지니 드실 만큼만 조리해주세요. 단짠단짠으로 어른 아이 모두 좋아하는 반찬입니다.